반갑습니다. 겨울이라기엔 햇살이 지금 너무 따뜻하네요. 낮 2시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오늘 정원 투어 나섰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래도 아직도 국화꽃이 봐줄만 하죠. 벌들도 꽃 따러 왔어요. 하늘도 너무너무 파래요. 부추씨 좀 보세요. 부추씨 씨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죠. 세상에. 까만 씨가 신선초 새순 좀 보세요. 이 신선초 어린잎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겨울 나고 있답니다. 너무 싱그럽죠? 너 양이 반갑다고. 오랜만에 봐도 반가워? 목포랑 율촌이랑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율촌이는 엄마 잃은 양이 데려다가 키웠는데 두 마리가 똑같아졌어요. 아주 반갑다고. 알았죠. 반가워 반가워. 오늘 비파나무랍니다. 비파 열매에 랑 이 나무가 약성이 좋다고 해서 남부지방에는 거의 집집마다 한 나무씩은 다 키우고 있는 비파나무입니다. 지금 요즘 꽃이 피는데 얘는 아직 어려서 꽃이 안 피네요. 잎이 아주 보드랗게 생겼는데도 얘들이 이대로 월동한답니다. 신기하죠? 이야, 심심해요. 앉아, 놀아, 앉아. 알았어, 알았어. 자, 가까이 올라오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비댄스는 여전히 이렇게 노랗게 피고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냥 밟힌 게 밟히잖아. 살아남은 바위솔입니다. 올여름에 거의 바위솔 많이 갔어요. 아, 계속 따라다녀 아주. 같이 놀아. 세이지 좀 보세요. 진짜 아직 추위에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세이지가 담벼락의 속력국은 아직도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얘들이 생명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따스해 보이죠? 박하장이 통통하죠. 박하장 밖에서 자라는 박하장이 역시 통통해요. 화분에 있는 것보다 이게 담장 사이에서도 양분도 별로 없지만은 이렇게 통통해요. 햇살 덕분인 것 같아요.
이 분홍 앞달맞이가 이렇게 겨울 나기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단풍이 들었죠. 이제 개발이 이제 눈이 꽃눈이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이제 보이죠? 꽃눈이 보여요. 세상에 꽃 피는 염자 좀 보세요. 정말 색깔이 그냥 짙은 빨강으로 물이 드네요. 이 목대가 진짜 가늘었는데 이렇게 굵어졌어요. 기특해요, 얘 자란 거 보면. 세상에, 자고 안 잔다고 홀로 살 거냐고 독야청청이라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아래쪽에 귀여운 자구를 달았네요. 아, 칭찬해줘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 이쁘게 달았네요. 우리가 모르게. 내내 밖에 내놨던 아이 동생이 이제 안으로 들여놨는데, 오늘 제가 정리도 해줄 겸 해서 물도 좀줄겸 왔더니 세상에 여기. 이거 좀 보세요. 이런 벌레 집이 붙어 있어요. 진짜 이거 나무에나 붙는 것인데. 나무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세상에 얘가. 어머, 여기 이렇게 목대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어머, 이런 건또 처음 봐요, 처음 봐. 여기 한번 떼볼게요. 뭔지 참. 세상에 이 목대에 세상에 이렇게 이런 애가 붙어 있었어요. 이 벌레 집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큰 애가 붙어 있었네요. 얘가 이제 시원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계모처럼 또 돌보지 않았던 아이들 오늘 또 물도 흠뻑 주고 외목대 아이들 또 목마른 아이들 또 살펴보고 그랬네요. 동생이 방에다가 급하게 들여놓은 아이들 오늘 조금 솜좀볼래니 시간이 한정이 없네요. 이렇게 예쁘게 꽃피어 있는데도 봐주지도 않고 엄마가 맞는지 외목대 잘 자라 있어요. 장미하고 이렇게 쪼꼬미 창들도 이제 빨갛게 물들어 가지고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진짜 탐스러운 꽃송이 피어줄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꽃은 너무도 예뻐요. 이 꽃이들 꼬물꼬물 황금색으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이거 삽목해놨던 아이 이렇게 살아서 지금 언제 키울까요? 당인은 여전히 이쁘게 지금 잘 여기 있는 당인도 잘 자라주고 있어요. 프리딘제는 제가 이쁘다 소리 못해줬어요. 올 가을에는 너무 바빠서. 근데 예쁘죠? 마리아체라도 이렇게 씩씩하게 멋지게 자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칭찬 듬뿍 해줍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다고요. 햇빛 못 봐서 초록이 된 아이들. 아, 분갈이도 좀 해주고 오늘 집에 몇 아이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얘는 시크릿인가요? 예쁘게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손을 봐주지 못했어요. 더 자주 와서 이제 좀 봐줘야 되는데 둥근잎 빛이 흐리래도 제가 이뻐하는 백봉도 많이 많이 이뻐해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 중에 제일 큰 핑계는 아마도 유튜버일 거예요. 좀더 자주 봐줄게, 얘들아. 마커스가 이렇게 크고 있어요. 프릴.
파랑새는 목대에 이제 안 좋아서 잘라서 올려놨는데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동생네 방이 식물은 아닌 식물연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미협은 너무 예쁘게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 목 베고니아 꽃 필 때를 기다려요. 목 베고니아 이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여기 동생이 뭘 줬는지 너무너무 막 쑥쑥 크고 커가지고 제 키만 해요. 키만 해. 엄청 크죠? 손 한번 대볼까요? 이곳에 이 정도로 크다니까요. 뒤에가 완전 보라색이에요. 지금 햇빛 받아서 지금 연한색으로 보이는데 뒤에 보라색 보이시죠? 약간 햇빛이 조금 부족해서 덜 보라색이에요. 엄청 보라색인데 얘는 꽃송이가 완전히 두 손으로 받쳐야 될 만큼 크게 달려요. 올해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너무 초라해요. 얘가 백봉, 제가 알기로는 백봉인 것 같은데 너무 얼큰이라 가늠이 안 가요. 아직 달궈지지 않아서. 여름 내에 달궜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엘코원입니다. 엘레강스를 제가 엄청 이뻐해 줬었는데 근래에 진짜 얼마 만에 보는지. 아유, 옆에